수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을 참 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엔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 앞 대답 없는 내 창가엔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 앞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지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마 난 아직도 알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서민의 그지마 슬픈 기억인 걸. 그지마 난 아직도 알 수 없어. 그지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마 난 아직도 알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서민의 기지마 짝짝짝 여러분들의 환호가 들리고 있다고 마구 상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울 미 기운기 노래로 좋은 기운 드리는 가수 미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배달 콘서트. 자, 오늘 화요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한번 해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관객이 없는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우리 집백콘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지금 우리 구로구청과 함께 미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까이 계신 것 같은 상상이 제법 들고 있어요. 그쵸? 같이 계시죠? 한번 봐야겠다. 아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짝짝짝짝 이모티콘 많이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집밥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집으로 오늘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더 많은 분들께 찾아가고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힘들 내시고 오늘 함께 빛내주실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모셔보도록 하죠. 마음에 평화가 오는 소리는 저는 클래식 악기들을 들으면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그런 평화로운 소리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임주아 씨의 무대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마음의 소리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천인분 만인분 정도 이렇게 또 박수를 짝짝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바이올린 연주하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주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무관중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 공연은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무관중 공연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인데,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서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운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벌써 이렇게 적응을 너무 잘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주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의례 또 박수를 막 이렇게 받는 그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공기 없이 갑자기 또 이제 우리가 또 토크로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벌써 만나셨군요. 네, 상상으로 네, 네. 여러분들 얼굴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까이 계시다는 걸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짝짝짝짝 주아님 짝짝 반가워요라고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하트도 막 있고 그러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감사합니다. 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 관객들이죠라고. 네. 그렇죠. 오히려 홀에서 관람할 때는 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하고만 또 나눌 수 있지만 비록 이렇게 직접 만나진 못해도 온라인으로나마 또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또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방송이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네, 우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주아님으로 활동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주아님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연은 없으실 거고요, 요즘. 네, 그렇죠. 지금은 공연이 하나도 없는 네, 시기죠. 누구나 다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또 힘을 잘 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요즘에 조금 시간이 많아져서 못했던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연습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이제 녹음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도 보람차게 시간을 쓰고 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함께 또 힘내야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네. 힘내라고 또 우리 같이 힘내자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요즘 너무나도 힘든 시기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왔다 갔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드시니까 우리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마음이 되고 한번 열심히 극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악을 함께 하면서 저도 힘내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우리 전부 다 같이 힘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으로 배달 콘서트, 오늘도 주아님이 특별히 오셨는데, 또 좋은 음악을 배달해 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식, 오늘의 테마가 클래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 곡을 두 곡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들으면 다들 아, 그곡 하실 만한 곡으로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제목은요, 클래식 작곡가 이제 비발디라고 있는데요. 그 비발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을 테마로 한 곡, 네, 네네.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캐논 변주곡 들려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짝짝짝짝짝짝 여러분 마음의 소리 짝짝짝짝짝 우! 자, 우리 주아님의 멋진 연주로 또 다음 스테이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세요. 평화롭게.
와. 네. 와,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미기 씨께서 박수를 여러분들 대신해서 너무나도 크게 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힘이 다 나네요. 소리가 들리시죠?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상상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네. 지금 휴대폰으로 계속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아, 지금 또 네. 주아 씨의 연주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짝짝짝짝짝 와, 와, 아,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주아님 멋진 공연 감사해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 제가 다 감사합니다. 구로구청 감사해요. 라고. 야, 근무 중이라 귀팅만 해요. 오늘도 집백 콘 감사합니다. 주아님 연주 멋져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것 같으셔서 제가 그 중에 한 곡을 골라와봤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으로 나왔던 곡이에요. 영화 OST 보헤미안 랩소디의 Don't Stop Me Now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와우. 네. 네. 다음에도 너무나도 멋진 분이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뭐랄까 이런 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고요 속에
정말 그 클래식 악기가 훅 하고 평화롭게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네요. 와, 우리 주아 씨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안 나지만 오늘 정말 굉장한 박수 소리가 지금 막 지금 이렇게 들리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어요. 정말 좋은 무대 감사드리고요. 다음 게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모시기 이전에 저도 노래 한 곡 할까 봐요. 지금 와, 지금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져서 저도 발라드 한 곡 부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가 또 소통하는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휴대폰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을 주세요. 자, 채팅창에 신청곡 올려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노래를 한 곡 하고 그리고 다음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구로구청과 미기가 함께하는 집으로 배달 콘서트. 지금 배달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자, 고맙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램,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자네, 고맙소. 정말 좋은 곡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그러면 제가 불러볼게요. 그 곡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동을 잘 못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소중하고 저 사람이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슴에 누군가는 있을 텐데 떠올려 보시면서 또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러올게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참고 견디고 잘 이겨내봐요.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아무것도
그리운 사람들 막 생각나는 그런 곡이에요. 아우 세상에 참 보고 싶은 사람 많다, 그렇죠? 우리가 역시 우리는 모여 살아야 되고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배달해 드릴 수 있는 이 콘서트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의 장이라도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만 더 버티고요, 우리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또 더 반갑게 만나는 그런 또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가운 손님을 또 한 분 모셔볼게요. 진짜 신기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종영을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이 나오자마자 굉장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분명히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나와요. 남잔데 여자예요. 자, 미스터 트롯 한이재 씨 모시겠습니다. 우! 이야, 저 일단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네. 야,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일 땐 또 목소리는 지금 이재 씨로 오셨네요. 네. 자, 이숙 씨도 같이 오셨어요. 이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이재 씨와 함께 또 지금 스테이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관객이 없는 공연은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빼고는 또 이렇게 큰 곳에 와서 노래 불러본 적은 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근데 사실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노래가 더 잘 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래 선물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도 굉장히 또 아름다우시고, 네. 에휴, 계속 젊어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가 사회생활을 잘해. 오랜만도 아니고 말이야. 잠시 그죠? 비방용 멘트. 야, 오랜만도 아니고 나 네. 살쪘어. 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후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구로구청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바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예쁜 친구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수들도 지금 공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침체기고 좀 힘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노래를 하면서 파이팅을 해야겠더라고. 네, 그래야 또 많은 분들께서 그 그림을 보고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진짜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그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힘이 나지만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힘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음도 한켠으로는 진짜 아프기도 하지만 요즘 네. 시기가 네.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네, 그래도 다 같이 힘내자 으쌰으쌰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또 기분이 막 즐거워져요. 노래를 부르다가 부르는 사람이 또 힐링을 받는다니까. 네. 그래서 가수들의 역할은 노래를 부르는 게 천생 그 역할인가 봅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주셔야죠. 네, 제가 처음으로 또 불러드릴 노래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당연히 그 네. 곡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이재 씨가 나왔거든요. 네. 당신이 좋아라는 노래를 와우.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버전이 아니라 그래요? 네, 원래 있던 버전에서 이제 살짝 섞은 네,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숙 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이재 씨와 한이숙 씨의 듀엣인 듯 듀엣이 아닌 듯한 무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우후! 이야...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엔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사랑의 바람이로 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피한 원앙이지. 아,
저와 당신이 좋아. 그때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봐도 제비양태지. 길이기는 꽃중의 꽃, 당신은 발라비. 내 세상에 피한 꽃바나비지. 아, 물맛 같은 그대 사랑에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 물맛 같은 그대 사랑에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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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좋아. 야, 감사합니다. 한이제, 한이제. 이숙이도 챙겨야지. 한이숙, 한이숙.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뭔가 미스코리아. 그러니까요. 야,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한이제, 한이숙 둘 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으신지. 아, 감사합니다. 재숙이 화이팅도 있어. 재숙이. 아, 이제와 이숙이를 합해서. 그러네요. 재숙이 화이팅도 있고. 멋있는 센스. 그러니까요.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씨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죽입니다. 브라보. 사랑합니다. 세상 신기해요. 막 이러시고요.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한이제님 다시 보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명품 목소리, 신이 주신 목소리, 특히 이숙이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숙이를 더 원하시는 그런 요상한. 네. 아니 왜냐면 사실은 한이제 군은 원래 남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서 이숙이 목소리가 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냐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숙아. 이숙아 노래 한 토막만 해봐요. 어떤 노래를? 아니 뭐 당신이 좋아 부분 한번 해줘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오빠들 넘어가지 마, 얘 남자야. 아 정말 그 특별한 장기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이렇게 유니크한 또 장점을 가진 우리 한이제 군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감동과 재미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을 또 청해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좀 뭐랄까 진중한 우리 한이제 군의 목소리로 또 듣고 싶어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많고 그쵸. 그리고 보고 싶은 뭐 부모님 또 네. 가족 지금 못 만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런 비슷한 좋은 노래가 또 있긴 한데 그래서 네. 맞아요. 또 가족 생각나는 그런 노래 네, 제가 뭐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는 울엄마라는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진중하게 한번 쫙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제는 해후에서 울었는데 오늘은 울엄마에서 울게 생겼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정말 서로서로 너무 보고 싶지만 우리 또 이렇게 한번 네. 상상하고 떠올리시면서 이거 콘서트 보시고 전화 한 번씩 하세요. 네, 울엄마 그러면 다음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엄마를 바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엄마 네 한이숙 아니고 한이제 씨가 부릅니다.
먼 고향 울엄마 고향께 쓸에 눈물이 나요. 살아 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에 청할수 떠놓고 살더라고 빌던 울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 해 뜨고 까치가 울며 쌀이 문 살아 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에 청할 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던 먼 고향 울엄마 고향께 쓸에 눈물이 나요. 살아 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에 청할 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던 울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 채팅창에 눈물이 한 바가지예요 지금. 아...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유유유유유유. 네, 아 저도 여기서 또 채팅 쳐주시고 집에서 또 봐주시는 분들 생각에 네. 또 울컥해가지고. 울컥했죠. 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지금 이 양반 날 울리네. 왜 눈물이 흐를까? 아유 세상에. 구로구청 인터넷 방송 와 명품 보이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엄마 생각나요 환장하겠네 정말 다양하게 가슴을 네. 울리시네요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치유도 되고 응원도 되고 힘도 되고 맞아요 사실 우리가 파이팅할 때는 또 네. 굉장히 밝고 즐거운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리고 또 내 가슴에 스스로 위로를 줄 때는 이런 발라드나 또 네. 서정적인 노래도 참 좋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양쪽 다 잘 어울리시네. 워낙 또 당신이 좋아하는 또 네. 주무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그래서 그런 네. 분위기도 좋은데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네요. 사실 네. 남자 노래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슬퍼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여자 쪽을 할 때는 또 밝고 막 해맑고 해맑은 그거, 거 네.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살짝 아슬하지 않은가 네. 본인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네. 사람이네 네. 그냥 그대로 지켜가면 되겠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볼 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우리 한희재 씨가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 곡 더 해주시고 네. 이제 또 인사를 드릴 건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 해주실래요? 여러분들께 처음에는 웃게 해드리고 힘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짝 마음을 촉촉히 적셨으니까 너무 젖었잖아요. 네. 네. 세 번째로는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네. 공 나훈아님의 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사가 너무 좋은 공. 와.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곡으로 공을 청해 듣고 우리 네. 한희재님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공 갈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춰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피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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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서 같이 이겨내시기 저 한희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 집으로 배달 콘서트 처음엔 저도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딩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으로 신청곡을 받아서 제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어떤 곡이 좋을까? 자, 신청곡 주시면 제가 오늘의 신나는 곡도 있네요. 얼쑤도 있고. 자, 신청곡 오는 대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무 좋은데요? 자화상. 미기의 자화상 고맙습니다. 너무 멋져요. 네, 고맙습니다. 앵콜 윙크의 얼쑤. 자네. 오, 자네도 있네요. 자네도 나훈아 선생님 곡인데, 그죠? 그 집 앞은 아까 나갔습니다. 조율. 오, 조율도 멋지다. 자, 그러면 야, 자네가 또 많군요. 그러면 모든 날 모든 순간하고 자네가 많은 관계로 자네 그리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렇게 보내드리고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집으로 배달 콘서트니까 자 노래를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자네를 참 놓고 왔군요. 아이고 이런. 나 바보.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많았었던 건 보약 같은 친구. 요거 한번 해볼까요? 보약 같은 친구. 자, 하나는 씩씩한 노래로, 하나는 발라드로 이렇게 그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약 먹고 힘냅시다. 하이! 얼쑤! 지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그루브청과 미기가 함께하는 집으로 배달 콘서트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여러분.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
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힘낸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마지막 곡으로 가기로 했죠. 네,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그리운 소중한 사람을 가슴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버텨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이 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같이 힘내는 거 아시죠? 집으로 배달 콘서트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도 같은 시간 구로구청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집으로 배달 콘서트 3탄은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6시 반에 만나요. 내일 봐요. 안녕.